악당 가가멜은 무슨? 알고 보면 캐러멜 같은 달콤한 자가 있었으니. 정철 TV. 안녕하세요. 이정철의 만난 사람들 MC 이정철입니다. 다시. 아씨. 이정철이 만난 사람들 마지막 편 게스트로는 청평의 합가이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GS 칼텍스 차장현 감독입니다. 우리가 서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예. 차상현, 별명 타노스, 성격은 뭐 한마디로 쿨하다, 소신 있는 지도자인 것 같다. 뭐 한 줄 소개는 강한 것도 갖고 있고 뭐 부드러운 것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어우러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드세요? 예, 굉장히 마음에 들죠. 거의 극찬에 가까운 그런 프로필인데 제가 지금 조금 보여줘. 예? 근데 지웠네. 예, 또 지웠어요. 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예, 가가멜을 썼다가 지우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 괜찮아요. 아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제가 이 승부사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승부사 기질을 정말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 전에 감독 내려오기 전에 하고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감독님 제 차례입니다. 네. 이런 거예요. 성격 까칠한 편. 저는 그냥 제가 하는 바램을 썼어요. 그냥 얼굴이 이런 표현이 좀 안 되겠지만 굉장히 착해지셨어요. 얼굴이 굉장히 원래 착합니다. 아니에요 감독님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램이 그 누구보다도 커서 딱 그 코트장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과 끝나고 왔을 때 모습이 상반되게 다른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본받을 게 많고 저는 굉장히 높게 보였었거든요. 정아 괜찮아. 그래도 올라가면서 그냥 각 잡아서 그냥 빨리 때려. 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선수들한테 싫은 소리도 하고 격려와 뭐 당근 채찍이라 그러잖아요. 그 색깔이 정말 분명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지금도 사실 그 후유증이 조금은 남아있어요. IBK랑 붙으면 뭔가 모르게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그때 감독님 계실 때는 더 그랬었고. 집에서 딱 틀으니까 그날 게임 되게 안 풀렸어. 잘 지켜 이놈들아. 답게 답게. 작전 타임 때 선수들한테 이놈 막 하면서 막 혼을 내더라고. 그래서 아 역시. 아니 그런다고 이제 잘한다는 게 아니고 나는 아니, 이제 좋게 가시다가 아니 나는 아 나는 왜 그러냐면은 선수들한테 메시지는 뭐 주저하지 않고 그런 부분 정말 마음에 든다. 내가 가지지 못한 부분을 이제 차 감독은 그걸 갖고 있더라고. 부드럽게 유연한 그런 측면이 내가 선배지만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정찬TV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가 느끼는 감정이 좀 다른 감정이 좀 들더라고요. 언젠가는 저도 지금 현장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 어떤 그런 순간도 올 텐데 혹시 나도 저렇게 될까? 감독님께서 희생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현실적으로는 버벅대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말을 작전 타임 때 그렇게 말을 빨리 하시던 분이 정철 TV 뭐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아 좀 감회가 좀 남달랐어요 저한테는. 가장 좋아하는 별명 어떤 게 있으세요? 그래도 뭐 자꾸 차노스 하니까 이제 제 이름 갖고 그냥 뭐 제일 편안하게 와 닿는 것 같아요. 내가 최근에 들은 정보인데 숙자리가 그 별명을 졌다는 정보를 내가 입수를 했어. 99년도에 현대건설에 같이 있었어요. 그때 자기가 만들었다고 내 별명을 화가멜이라고 만들었다고 하는 정보를 최근에 내가 숙자가 이거 뭐 내가 하는 거야? 야, 이거 뭐 내가 무슨 시작할 걸... 때는 꼭 질문이 그거네요. 내가 하는 거냐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배구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중학교 졸업을 할 때 갑자기 급성장을 합니다. 진짜 급성장을. 키가 그때 185였어요. 185. 울산에서 배구 선수 좋은 놈 하나 이제 나왔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 키가 187입니다. 2cm 컸어요. 2cm.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멤버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 방지선, 김종민, 저 이렇게 해서 약간 유망주들도 조금 있었고 나름 이렇게 괜찮게 가는데 우승을 전부 다 최강 멤버라고 했었는데 우승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경기대학교에서 제가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그때 제가 팀에서 조금 인정을 받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점점 한번 찍었다가 삼성화재를 딱 갔는데 다시 또 이렇게 밑으로 바닥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조금 밑으로 가는 게 멤버가 원체 좋았어요. 뛸 수 있는 자리가 없더라고요. 우승을 했는데 사실 진심으로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지도자분들이 하는 어떤 그런 제스처나 행동과 제가 생각하는 장점, 단점을 다 적기 시작했어요. 이용이 저희 수석코치가 어떻게 보면 제 첫 제자예요. 경기대학교 다시 가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제 지도자 인생이 이제 시작이 돼요. 거기서 제가 가면서 나름 그래도 이제 성적이 조금 조금씩 나기 시작하면서 진짜 지도자의 맛을 여기서 완전히 확 봐버렸어요. 남자 팀에서 10년 정도를 지도를 하다가 이제 이성훈 감독님께서 혹시 한번 같이 해볼 생각이 없냐? 그때 이제 여자 배구 출발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3년 만에 이제 이성훈 감독님하고 같이 해서 첫 번째 이제 우승 또 거의 최 내가 졌잖아. 아, 예. 네. 아, 잠깐 또 까먹고 있었네요. 2013, 14 시즌. 예, 예, 예. 백디 있을 때. 네. 코치로서의 정말 정점을 저는 찍었다고 생각을 했고 어떤 그런 생각을 정말 가지고 있을 찰나에 팀을 떠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와서 그때 정말 제가 완전히 바닥을 찍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인연에도 없는 커피를 팔러 서산으로 그렇게 해서 내려가게 된 거였죠. 이제 인생 공부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배구를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배구를 거의 끊었다가 그래도 집사람한테 또 뭐 배구 어떻게 돼가냐 물어보기도 하고 뭐 카페에 있는 인테리어를 그냥 뭐 배치나 아니면 뭐 선수들 뭐 연습복이나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조금씩 걸고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하다가 협회에서 조그만한 제안이 하나가 들어온 게 그 꿈나무 애들 그러니까 혜민이 정지훈 애들 흔쾌히 하겠다라고 하면서 거의 1년 반 만에 배구 공을 다시 잡았는데 여기 있던 마음이 이제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GS 칼텍스 구단에서 저한테 기회를 주셔가지고 사실 뭐 지금은 이제 제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색깔이 나오는 것 같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즐기면서 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리하지 않고 5, 4, 3, 2 이렇게 가고 있거든. 이거는 진짜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해요. 네. 이제 장수할 거예요, 장수. 아니 뭐 장수라기보다는 들었다 놨다 하시네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뭐 신장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에 배구를 나름 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착각을 하고 있었죠. 이제 대학교를 딱 갔는데 아 내가 배구하는 건 배구도 아니었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고 아 이게 좀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삼성화재를 딱 가서 입단하게 됐는데 거기는 또 저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지도자가 되면 위에 이제 스타급들의 선수도 중요하지만 중간에서 받쳐주고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서 팀을 위해서 희생하는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두루두루 살펴 잘 보는 게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이 선수들한테 저는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고 또 한다. 가장 선수들이 장난을 많이 치는 선수가 누구예요? 강소희 선수예요. 강소희 선수는 제가 봐도 좀 4차원이에요. 거기에 조금 뛰어넘는 게 혜진이가 그날 달라요. 유리는 크게 쳐요. 좀 통 크게. 소희는 그냥 시시때때로 해요. 시시때때로. 지 하다 안 되면 저한테 와서 왜 안 되냐고 뭐라 그러고 지 잘 되면 잘 됐다고 오늘 좀 잘 됐죠 그러고 뭐라 그러고. 가장 보람된 순간이 언제예요? 듀크가 있을 때 저희가 그 코보컵을 우승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별게 아닌 그 약한 시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우승이었었거든요. 그때
제가 듀크를 뽑았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왜라는 물음표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었고 힘들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는 진짜 선수들이 정말 말 그대로 해내더라고요. 가장 힘드셨던 순간은 언제? 선수들 부상 당했을 때 사실 제일 힘들었을 때가 이소영 선수 십자인대 대표팀 갔다 와서 다쳤을 때 제가 그때 감독 초기였었고 저한테는 절대적인 그 멤버였었거든요. 아니 야 뭐 입술에 뭐 루즈도 좀 빨았네. 아 쇼크스 어? 잘 있어? 나한테 인사 안 하나? 아, 아니 또, 어른한테 뭐 아니 이 뱃살 다 어디 갔어? 나는 사진 찍어야겠다. 아 지금 실드 사진 찍어야겠다. 저희 절친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절친이라고. 아 질투하기 없게 이거 뭐야? 아니, 아니, 뒤끝 아니, 뒤끝 없다 이거. 아, 내 얘기는 안 들리나? 아니. 야 너 아빠 나이 잘못 아는 거 아니냐 연세? 내가 60이야. 일찍 하셨어? 어 여기 말하면 안 된대. 우리 엄마 나 낳고 결혼했지 이런. 어 방송 최초 본 게 아니야 이거?